전문가의 시선은 어떨까요? SC 글로벌 센터의 김성규 소장 연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간밤 뉴욕 증시 3대 지수 다우존스지수가 가장 큰 폭의 상승으로 거래를 마감했는데요. 오늘 우리 증시 영향 어떻게 보십니까? 네, 일단은 6월 말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2분기 말이고 그다음에 상반기 말 이 세 가지가 좀 겹쳤기 때문에 시장의 움직임은 굉장히 그렇게 크지 않고 또 어느 정도 혼조세를 보인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미국 증시는 혼조세를 마감을 했는데 S&P 지수 같은 경우는 일단 이번 상반기에 14% 정도 상승하였고 또 최근 들어서 5일 연속 상승하면서 마감을 하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즘 들어서 일단 국내 증시에 대해서는 하반기 시작을 일단 알리게 되면서 오늘 같은 경우는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가 어느 정도 들어올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고용지표가 안정이 돼 있고 그다음에 케이스틸러 지수 같은 경우 역시 역대 최대로 올라갔던 이런 발표가 나왔기 때문에 미국 내에서 현재 경제는 혼란한 지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가지고서 역시 연준에서도 각 의원들의 의견, 각 지방 총재들의 의견이 계속 달라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이에 대해서 국내 증시 같은 경우는 어제 약한 수급에 이어가지고 오늘은 다시 한번 강세장이 이제 일어날 확률이 있습니다. 일단 월말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여러 가지로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상반기까지 모든 게 마감이 되고 이제 오늘부터 새로 시작하는 거기 때문에 상당히 강한 그 수급이 들어올 확률이 있습니다. 또 지금부터 봐야 될 거는 이제 계속 강하게 올라가고 있는 유가를 보셔야 되는데 유가가 현재 5주 연속 지금 그 이상으로 상승 추세를 보여주고 있고 또 원유 재고가 지속적으로 계속 감소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현재 눌림목 자리에서도 다시 이 유가는 얼마든지 상승할 준비가 지금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국내 증시가 앞으로 유가 상승의 영향으로 인해서 하반기에 실적이 좀 악화될 수 있는 그런 우려가 더 늘어날 그런 상황에 와 있고요. 지금 제가 봤을 때 물론 이제 어느 정도 쉬어갈 자리에 왔긴 했지만은 그래도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특히 이제 봐야 될 것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연준 내에서도 이제 고인플레이션과 그다음에 높은 고용 이 두 가지가 같이 가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연준의 의견이 지금 그 의원들의 의견이 엇갈리고 있는 상태인데 로버트 카플란 같은의 달라스 총재 같은 경우는 이 테이퍼링이 조금 더 부드럽게 시작돼야 한다라고 일단 언급을 그렇게 했습니다. 일단 시작을 하되 어느 정도는 조금은 다른 수단들을 통해 가지고 테이퍼링을 바로 직접적으로 시작하는 것보다는 여러 가지 다른 그 간접적인 수단을 통해서 유동성을 좀 더 감소시켜가면서 그 시장의 추이를 보면서 유동성을 변경시켜야 한다는 그런 이야기를 한 건데요. 이에 따라서 국내 증시 같은 경우도 외국인 자금이 금방 그렇게 뭐 확 빠지진 않더라도 바로 바뀌진 않더라도 4분기 초 이전에는 일단 외국인 자금이 어느 정도 들어올 확률은 높아진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주목해야 될 것이 일단 6월 28일부로 해서 이제 바젤3 개정안이 유럽은행들의 전체적으로 발효가 됐습니다. 이로 인해서 앞으로 더 그 안정적인 그런 그 자기 자본 비율을 더 늘려야 하는 상황에 왔기 때문에 유럽은행들을 비롯해가지고 현재 바젤3 협약국들 같은 경우는 앞으로 그 달러라든가 미국채를 좀 더 많이 보유해서 좀 더 안전 자산을 많이 확보해야지만 이제 그 전체적인 영업이 가능해졌기 때문에 앞으로 이로 인한 글로벌 달러 강세가 더 유도가 되고 이로 인해서 유동성이 어느 정도 조정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 이에 따라서 국내 증시에서 역시 국내 은행들이라든가 기관들이 자기 자본을 준비하는 과정에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이에 따라서 앞으로 기관 수급이 어떻게 변할지 하반기에 좀 더 주목을 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성규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